좋은 가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씨, 이거 반응 속도도 느리네. 다시 봐야 돼. 아, 다시 보기 싫은데. 아니, 네, 스킵해주세요. 험난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자, AK 상호작용, 슈퍼테다 점프. 압수사. 여기부터야. 험난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어. 저기 위에는 지금 못 올라가나? 조작감이. 두번 연속 점프할 수 있다. 뭐야, 또 눌러야 돼? 사는 천하님, 반갑습니다. 이거 내려갈 때 쓰는 거겠죠? 캐쉬가 있네. 아이템 사용. 횡스 크롤 액션이란 건 알겠는데 어떤 게임인지는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기억 조각은 레벨업에 도움을 준다. 전사의 기억 파편. 정신의 파편은 최대 생명력을 높여준다. 어쨌든 빛나는 건 먹으란 얘기잖아. 몹이다.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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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저기 위에 총알이 있네요. 아, 안돼. 버스트 데스페어 도전 과제를 달성함. 마압소사. 험난할 것 같은 내 예상이 맞았어. 마압소사. 아, 이것도 있었지. 언제 나온 게임인지 잘 모르겠네요. 킹부 갓키에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장 시 충전된다. 기억한다. 전송 웨이포인트 이동할 수 있고, 장비를 교체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키를 바꿔볼까? 어택을 C로, 아이템 사용을 S로. 점프를 X, 영체 이동을 Z.
세트로. 재시작키가 있어? 게임이 그 보이드 메모리입니다. 모든 성물은 이곳에서 왜 대화가 안 되지? 이거 아닌데. 아, 이게 끝이야. 낡은 복장. 여기 빠지면 죽지. 으아. 헤엄도 칠 줄 몰라. 이러면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가는 건데 아이템도 다시 먹어야 되나? 아, 저런 거는 원래 한번 빠져봐야 돼요. 저기 모든 성물은 이곳에서 하는 저기 약간 게임 진행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게이머라면 해봐야 한다. 공격 중에 캔슬하고 대쉬를 할 순 없네요. 때릴 땐 때리고 대쉬할 땐 대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낡은 창. 얘들은 왜 때려도 벽만 보고 있을까? 지나쳤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로 레이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런 젠장. 뭐 ESC만 눌러도 바로 메인으로 가. 장비를 교체한다. 나무창. 아니 에이 왜 이렇게 불편해. 정지가 안 돼. 아련한 기운이 드는 알 수 없는 복장. 옷 갈아입자. 쑤셔. 저는 단체 아델리아입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단체로 돌아가야 하는데 망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망자들이 너무 많아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왜 님을 도와야 하죠? 그것은 게임이기 때문이고요. 쑤셔 쑤셔. 폭, 폭, 폭. 레벨업. 아니! 이런 게 있구만. 여행자의 기억 파편.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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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러면은 네, 또 계속 뭐야 이거. 으악! 아, 뭐야 이거. 아, 맵이 이상해. 뭔가
뭐지? 게다가 여기는 머리를 박네. 솔트 앤 생추어리는 해본 적 없습니다. 여기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위에는 왜 올라오는 거지? 숨겨진 게 있나? 으흠? 모름. 그거 고통받는 게임 아니에요? 사망 시 R키를 누르면 재시작을 합니다. 영체 아니야, 저것도? 너는 동숭이구나. 달빛, 저 달빛을 봐. 아름답지 않나? 먼저 달빛으로 돌아가 내가 도와줄게. 아니,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요. 친절도 하시라. 총은 어떨 때 쏘는 거지? 아야. 이것도 블러드본처럼 총으로 패링되고 그런 거. 아이! 이거 젠장. 뭔가 방금 데미지가 더 떴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총알 다 썼네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 나는 창으로 쓰려고 했는데 쟤는 뭔가 이상한 걸 써. 여기부터 시작이야. 지켜봐. 이런 젠장. 불합리합니다. 모르면 맞아야죠. 스태미나가 되게 작네요. 잘 쏘시네. 아이고, 이런. 아니, 총풀때 어쩌라는 거지? 으아. 아니. 소모품이 체력템이군요. 근데 회복하는 거 저거 설명도 안 해주고 불친절한 게임 같은 거 질리지도 않는군. 질리는데. 아 뭐야. 아 넉백 맙소사.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되는구나. 근데 어떤 타이밍에 맞춰야 되지? 어떤 타이밍에 써야 되는 거지? 아니, 잠깐만. 아니, 뭐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어떤 타이밍에 총을 쏘면 데미지가 들어간다. 뭐 이런 걸 알려줘야지. 나중에 알려주나? 뭐 나중에 알려줄 수도 있지. 근데 지금 할수 있는데 지금 알려주면 안 돼. 아니면 지금 할수 없게 만들어 놓든가. 아, 너무 아프고. 비 채우는 것도 캔슬이 안 되네. 그냥
그냥 채울 수 있네. 아이씨. 프레스벨그의 검은 장갑. 이게 그 보이드 메모리입니다. 아이템 설명에 있다고요? 일단 세이브 포인트를 찾아보자. 벽. 이건 선입력 같은 거 안 되나? 타이밍 맞게 누르는 것도 중요하구나. 따스한 햇살님 반갑습니다. 보이드 메모리 보고 오셨군요. 척. 세 번도 찔러지나? 척. 두 번 찌르고 쉬었다가 두 번 찌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낙뎀인가 이거? 아이씨. 부들부들. 넘나 불편한 것. 우와, 짜! 꼭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겠어? 짜! 이번에 트라이오면 4채째야. 아이씨! 안 되나봐. 대쉬 점프가 되나? 요런 느낌. 대쉬 점프. 이게 아니었군요. 아닌가, 이게 맞는데 잘못한 건가? 쉬익. 으악! 자! 일단 대쉬는 아닌 걸로. 안 먹어. 안해. 뭐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여기 밑에는 아무것도 없죠. 쟤는 뭔데 저기죠? 기억에 새긴다. 장비를 교체한다. 이렇게 있구나. 사용 시 생명력을 회복한다. 비어있는 영체 특징대로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가능성을 보인다. 적이 공격하기 직전에 맞추면 치명적인 일격을 먹일 수 있다. 테링. 블러드본 느낌 나네요. 덕분에 무사히 단체에 들어올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이 마법을 기억하시길. 마법의 화살. 마법사의 탑에서 만들어낸 공격 마법.
적을 자동으로 추적한다. 강한 위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총을 써야죠. 마법은 구시대 유물이야. 신세대들은 총을 쓴다고. 망자들이 전부 처리되었다고. 네가 했겠지, 세법이군. 동굴보단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지. 얘 똑같이 생겼는데? 영체들은 다 흰머리인가 봐. 와, 공격하는. 와, 이게 뭐야? 잠깐만. 님? 뭐죠? 이런 센스. 안 깝쳐야겠다. 설레설레. 난 원래 센 애한테는 까부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약한 자에게만 위해를 가한다. 빨간 맛이 또, 이거 밑에 뭐 있을까? 일단 여기부터 가보자. 아니, 맵 뚫는 게 어딨어? 지식이 늘었다. 찰싹찰싹. 찹찹찹. 스태미나 너무 없죠. 근데 게임 진행하면서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뭐야, 또 빨간 맛이야. 아니! 어떤 게임인지 대충 알겠구만. 저거는 못 먹나? 빨간 맛은 조심해야 돼. 빨강 사기는 미안. 아이씨. 점프 관련된 아이템 같은 게 있나 본데. 아우 씨. 꼭 저렇게 높이를 애매하게 만들어서 날 헷갈리게 만들었어였어?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근데 저거 개소리가 너무 친숙한 개소리인데? 옆집 개랑 싸우는 기분이야. 스태미나 너무 없고. 아야.
한번 볼플래. 그거 킹비스트 같은 게임 아니에요? 아까 철퇴를 먹었는데 뭔지 봅시다. 사거리가 짧으나 적의 방어력을 깎는다. 금속 갑옷을 입은 적에게 효과적이다. 무기들 다 2타 공격인가요? 좁힘 좁힘. 아유, 스태미나 안 익숙해지는데? 아야, 스태미나 없어서 죽지도 못해. 뭔가 이런 2D 횡스크롤에서 스태미나가 있었던 게임은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 맙소사. 다시 올라가야 돼. 맵이 맵 생긴 아니 맵 생긴 것만 봐도 약간 맥일려는 의지가 다분하군. 아씨. 그린 동화님 반갑습니다. 투척 단검. 이것도 보조무장이겠죠? 아, 댕댕이! 맙소사. 이런 끔찍한 게임이 있단 말이냐.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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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이것도 매기는 게임이구만. 2D 블러드본. 댕댕아, 댕댕이를 죽였어. 아이고, 딜센가 봐. 근데 맨 처음 나오는 좀비는 왜 약한 거지? 그냥 방심하게 만들고 싶은 건가? 깔리면 죽을까? 궁금한데. 아야, 채찍. 맵 보는 키 같은 거 없나? 투사체를 찢어낼 수 있다. 이 마을의 망자들 중엔 제 동료들도 있어요. 전 당신이 그들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앞으로 쭉 가면 송도가 나와요. 이것이라도 가져가시길. 주무장의 회복을 주는 건가?
채찍이 딜이 약하네. 으아! 익숙해질 것 같지가 않은데. 아, 이런 젠장. 아니, 투사체 찢어낼 수 있다면서요. 유료 게임입니다. 띵. 땅이야. 총이나 먹어라. 아니, 투사체 찢는다며요. 화살이었던 거임. 왜 얘는 앞으로 와? 전가드인 줄 알았지만 역가드였다. 애송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저건 어떻게 먹는 거지? 그냥 죽으란 얘긴가? 그렇네. 근데 뭘 먹은 거지? 생명력을 천천히 회복시킨다. 나이프를 투척한다. 죽어서도 꼭 먹고 싶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아유, 마스 커서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지금 발견하다니. 찹찹. 일세라 노예야. 어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도 떨어지는 곳인가? 아니군요. 이렇게 가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아니, 잠깐만요. 피. 아야. 심하네. 아. 굿바이. 쟤는, 아! 아씨. 야! 어두운 맵 존나 싫어, 진짜. 게임 스테이지 중에 어두운 스테이지가 제일 싫어요. 안 돼! 마부사. 다시 해야 돼, 저장 포인트부터. 쏴봐. 아니. 쏴드렸습니다. 이렇게 애들 잡고 잡으면 레벨업 하는 거 아니야? 지탄해. 아아. 찹찹. 찰싹. 아, 잠깐만요. 방심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쇼커트라? 맞다. 역가드다, 이놈아.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나? 내려가면 죽으려나? 근데 저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 아씨. 왜? 호기심이 날 죽였다. 아, 뭐야. 수많은 게임에서 어두운 스테이지가 있지만 하나같이 다 싫어. 어우야, 쏴봐. 아! 나쁜 놈. 안 보여요. 이건 뭘까? 아무것도 아닌가? 집중해야 돼. 떨어지면 다시 해야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저 구간 다시 하고 싶진 않네요. 아, 뭔가 먹었는데 넘겨버렸다. 이거 점프력 높이는 아이템 같은 게 있나 보다. 아니면 내가 점프를 드럽게 못해서 못 올라가든가.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아이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해골이 좀 민첩할 수도 있지. 뒤로 돌아가면은 당연히 뒤를 찔러야지. 해골이 그 정도 반사신경 갖고 있을 수도 있지. 그래, 맞아. 상대방이 뒤로 갔는데 앞을 때리는 게 이상한 거지. 저기 뭔가 있나? 뭐죠, 뭐죠, 뭐죠? 아... 스바이엔더. 장착해보자. 양손검. 사람의 키와 맞먹는 길고 무거운 검. 큰 사거리를 갖는다. 그 무게만큼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와, 스태미나 채찍보단 나을 것 같네요. 아니, 해골한테 들어온 비극 사운드를. 으아... 이런 젠장. 그래도 아, 저 그러니까 맨 위에 발판이 아닌가봐. 맨 위에 발판은 머리 부딪히고 켜봐. 아씨, 거의 다 됐는데. 아, 근데 맵을 너무 악의적으로 만들어놨어. 던전 워페할 때도 떨어지는 소리에 감탄했었는데 여기서도. 맙 소사. 여기도 아니야? 그러면은 아예 못 가는 곳인가 봐. 별거 없겠지 뭐.
아니면은 해골한테 한대 맞아야 되나? 때려줄 애가 없는데. 아씨, 진짜. 아이, 시야도 가뜩이나 좁아 죽겠는데, 맵을, 어? 아니, 배경에 타일, 저거 경계선 다 보이는 건또 뭐야? 탐색자의 기억 파편, 레벨업. 다른 건 참아도 타일 경계선 보이는 건못 참아. 이거 봐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니, 개발자님, 불편합니다. 이거 수정해 주시죠. 맙소사. 어떻게 저런 끔찍한 경계선을 남길 수가 있지? 파견단의 장식. 이거 하면 양쪽에 다 때릴 수 있나? 쟤창 크니까 무섭다. 센 앤가 봐. 센애 맞네. 한대 맞으니까 반핀데. 아니, 뭐가 공격 모션인지 잘 모르겠는데. 굳은 맹세. 연체장. 기억의 색인다. 뭔가 세이브 포인트가 많네. 뭐야, 나 이거 마리오에서 봤어. 가까이 쏘도 던지나? 그러네. 에베베베베베. 에베베베. 에베베베베. 얘도 몸이야? 아니. 아니, 저거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그냥 뒤로 가면 되나? 아니. 아씨, 잠깐만. 상대하는 법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까마귀다. 까마귀 군주.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패링 연습. 아씨. 아, 저렇게 빠른데 뭘. 아니, 저렇게 빠른데 뭘 패링을 해. 아니. 반응할 시간은 줘야지. 아야. 양손검 강력해서 좋네요. 그리고 나 체력 없다. 세이브했다. 세이브했으니까 내려가 보자. 뭔가 내려가지는 맵이 없는 건가? 아닌데.
내려갔을 때 뭐가 나오는 맵도 있었는데. 정신의 파편. 원래 조사를 끝까지 안 하면 불안 증세가 온다고요. 저기가 맨 밑에 탑이었구나.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고. 쟤네 왜 공격하면 밑으로 내려가?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말자. 아야. 아야. 여기는 왜 있는 거지? 숨겨진 길도 아닌데. 언데드는 착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역체가 언데드를 죽였습니다. 영체를 죽입시다. 영체는 나의 원수. 아무리 봐도 착한 애들인데. 기록사의 기억 파편. 와아! 아, 떨어질 뻔. 맵 진행된 거 보니까 뭔가 놓친 게 되게 많네. 뭐 나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단 말이야. 아이고. 아저씨가 여기 주인이에요? 왜 절 공격하시죠? 말로 합시다. 손톱에서 떼나온다.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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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될까? 와. 페링을 언제 해야 되지? 얘는 페링, 이건 페링 안 되잖아. 아, 아, 너무 아프고. 페링 타이밍 전혀 모르겠고. 아하하. 아하하. 아니, 이 페이스잖아. 아, 뭐, 이 페이스인지도 모르겠어. 아이씨. 아, 다시 올라가라고? 깊은 박싱. 또. 조금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안 죽여도 되지만 제 눈앞에 띄었다면 죽여야 됩니다.
이걸 롱맨에서 봤어. 정신의 파편. 저 안에 들어가면 파츠 줌. 아아. 유명한 기사의 기억 파편. 아까 올라올 때 이런 것들 안 먹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네요. 옆에는 뭐 없나? 아, 뭐 있네. 야, 너 내려와봐. 아씨. 으앗! 으앗! 안 가. 점프나 이동 관련된 아이템 같은 게 있나 본데. 그죠? 뭔가 새로운 이동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고 나서 갈 수 있는 곳 이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스팀 게임입니다. 스팀 게임이면서 힘든 게임이죠. 아, 나. 딜 센가 봐. 와와와.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아이, 이런. 예, 맞습니다. 구스탑님 만든 거. 아이, 스태미나 관리하는 거 되게 성가시다, 이거. 이제 대쉬로 타격 판정을 한번 씹으면 그 뒤에 공격은 안 맞는 것 같네요. 아이 스태미나 적응 안 돼. 아야 방 살려줄랬더만. 착하게 살아 얘들아. 너 인간이구나. 왜? 왜? 몹이 아마 경험치 줄 거예요. 저기 왼쪽에 8 적혀 있는 거 저거. 레벨입니다.
페이즈다. 피해야 돼. 준비 동작이 다 똑같아. 레플리카. 여기 맨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 뭐지? 여기가 위로 올리는 거고 저게 밑으로 내리는 거야? 인퍼레스티. 아닌데? 일단 내려가지 뭐. 아씨. 반응 속도 늦었다. 다시 올라가야 돼? 어후 마이 갓. 아야. 아야. 거 일반 몹들 드럽게 세네. 아이고. 몹스 평타보다 센데. 여기 아니었나? 아, 안 돼! 할 말이 없습니다. 길도 잘 모르겠어. 거의 다 왔다.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무슨 길이 나올까? 근데 이미 올라왔다. 그냥 죽겠지 뭐. 각성제 이거 하나 먹으려고. 으아... 아, 뭐야! 낚시야. 아, 나 진짜. 양심 어디? 아이씨.
대단한 게임이었습니다. 흑염의 유리병. 앙빛도 숙이기는 되는데 앙빛 갓겜. 아, 저게 피격 모션이야? 대시 무적 있으면 갈게. 쟤 엄청 세 보인다. 아야. 저기요, 님 셋이죠. 아야! 아, 진짜 빠른데? 저게 패링이 돼? 아니, 뭐 예측샷을 하지 않고서야 이게 패링이 돼? 때려봐. 아이 졸라 빠르잖아. 아이 뭔. 패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은 조금 시간 좀 주지.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잠깐만. 아 그래, 모르면 맞아야지. 얘로부터 모르면 맞아야겠다. 네, 모르면 맞아야지. 으앙, 님 뭐예요? 뭔가 얻었는데 뭐 얻었는지 모르겠다. 내 모비 앞에 있는데 어떻게 아이템 이름을 읽고 있어요! 야이씨! 이런! 그지 같은. 알셋도 써둘 뻔했네. 아니 쟤는 못 지나가네. 방패병이라 그런 거다. 못 지나간다. 뭐야, 뭐에 맞은 거야? 냥냥님, 반갑습니다. 던져. 도끼를 몇 개 던져봐라. 우왕. 아씨, 아, 나. 정상한다. 여기 상자 먹어야 돼. 근데 어떻게 먹지? 안반수님 반갑습니다. 보이드 메모리라는 게임입니다.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가 아니네. 여기 맨 처음에 아이템 못 먹었던 곳.
총알 저기 15개 저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충전 가능. 아까 두사체 찐다길래 화살에다가 때려봤는데 저만 찍혔어요. 이걸 인간이 반응할 수 있어? 그냥 예측해서 고르는 거잖아. 운 좋으면 피한 거고, 재수 없으면 맞는 거고. 때려봐. 아! 아니, 저렇게 빠른 거를 어떻게 반응해요? 몰라. 이거 만든 아저씨는 다 피하나 보지. 아. 집에 갈래. 구려. 왜 이렇게 구리지? 딜센데. 던져보자. 열. 열. 아야. 스태미나. 딱 기다려라. 샹들리에 맞고 죽은 거야? 이거 마나 많이 드네. 스태미나. 아하. 이게 그 위오레인가 그거냐?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잠깐만. 아니. 아 진짜. 끔찍하군요. 속이 안 좋아지려고 해.
수류탄 성능은 좋은데 너무 구려서 쓰기 싫어요. 나 물고 있어. 두 번 피해야 되죠? 던져봐, 던져봐, 던져봐. 아, 씨. 아, 너무 빠르다고, 진짜. 아이, 진짜 그렇게 빠르네. 아 잠깐만 손에 닿았다고 맞아? 아이 진짜 투척 도끼를 얻었다. 아니 나 회피 눌렀는데. 네, 물이 많이 맥히네요. 속이 타거든. 샀거든요. 전에 저거 필터링 되니까 더 이상하잖아. 필터링 안 되면 그냥 일반적인 말인데 필터링 하니까 괜히 더 이상해지잖아. 아이 세이브 포인트 어딨어? 저놈의 장들리에 부실 공사 문제 심각하네요. 부산 사람입니다. 새 패턴 모르니까 이번에 죽겠네요. 휘적 휘적. 한 번 때릴 수도 있고 두 번 때릴 수도 있네. 아, 하이, 하이, 이런 젠장.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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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싹. 아니 유도력 진짜.
해보기 좋네. 채찍 재평가. 마법사 셋 그냥 반스로 가자. 아이템 먹었다. 여기 왼쪽에도 아이템 먹는 곳이죠. 이것도 챙겨갑시다. 아니, 때리면 공격 풀타임이 초기화돼서 다시 때려. 아닌가? 그냥 쿨타임이 짧은 건가? 아이씨, 진짜. 안 돼,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아이, 방패병. 속이 안 좋아. 악마소. 안녕. 아이템을 먹으러 가자. 아이템은 주제 문제다. 안 돼요. 저거 유도력 되게 기분 나쁘다. 이번에 죽으면 아까 먹은 거 한번 봐야겠네요. 또 뭐 먹은 건지. 너무 빨라.
아, 까먹었네요. 아, 괜찮아요. 또 죽을 거니까. 아야. 에펠 공속이 왜 너를 쥐는 것 같지? 왜 공속이 자꾸 바뀌지? 이번엔 먹고 만다. 지토스도 아니고. 아이 진짜. 아니, 저 프롤로그에 나왔던 그 피투하고 죽은 애는 겨우 이딴 거 후원하려고 그 고생하고 죽은 거야? 에, 대체 이딴 거 후원하느라고 지 목숨 바쳐가면서 이 세계 좀 돌려주세요. 이딴 소리 딱 짓거리고 있었던 거야? 아니, 에, 뭐 옆집 아저씨도 얘보단 세겠다. 아니, 그냥 지가 직접 성물 구하는 게더 빠르겠구만. 죽으면 경험치 떨어지는구나. 레벨도 떨어지나? 레벨은 안 떨어지네. 에, 맙소사. 게임에 한표 드리겠습니다. 아, 장비. 애들 선딜이 너무 없어. 대회복도 있네. 모든 체력을 회복한다. 피해량이 상승한다. 회복 효율이 상승한다. 기력 회복이 빨라진다.
확실히 스태미나가 빨리 차네요. 센데? 아, 이거 쓸래. 이게 그 원더보인가 그거냐? 근데 다 썼네. 애꼈을걸. 갓겜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갓겜. 갓겜 하시는구나. 그죠. 갓겜이네요. 저 아이템 별거 아닐 거야. 별 쓰레기 같은 아이템이겠지. 제가 해봤던 액션 게임들 중에 선딜이 제일 빠른 것 같네요. 이런 젠장. 너무 마음이 급했어. 그냥 하나씩 잡고 왔으면 이 골은 안 나는 건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잠옷 잡는 거 졸라 재미없어요. 그래서 잡기 싫어. 머검으로 넘어갈까요? 아니, 여기서 저걸 어떻게 피하고 앉아있어? 아니야, 피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 하지만 내가 목표를 아니 진짜 속도력이 진짜 너무 부들부들.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음향은 무료 소스 아닐까요? 답은 모범이었다. 아니, 내가 피하고 나면은 제가 공격이 들어왔어. 그러면 다음에 또 피해야 돼. 이런 게 어딨어!
내가 피했으면 내가 한대 때릴 수 있어야 액션 게임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갓겜이다. 시야 밖에서 공격을 하지 않나. 밥은 먹음이다. 불은 무엇? 서자. 휘적 휘적. 아저씨 왜 따라와요? 휘적 휘적 휘적. 휘적 휘적 휘적. 아니, 아야. 아니, 잠깐만. 아이, 진짜. 귀엽다, 이게. 아. 공격 안 하는 이유요? 패턴 보고요. 패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 왜 안 돼? 아, 타이밍 진짜 모르겠어. 아, 진짜. 아이, 진정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언제 수호라는 거야? 패링 타이밍만 익히면. 패링. 패링은 하는데 이유는 없다. 패링이 가능하다면 패링을 해야 된다. 아이씨. 내가 총을 맞추자마자 바로 맞았는데 패링이 안 되면은 대체 어느 타이밍이야 라는 거야?
공격 모션이 뜨기 전인가? 아닌데? 아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성공해도 모르겠다. 연타하다 보면 발동 성공해서 감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뭐 되게 될 것 같은 타이밍에도 안 되는구만. 진짜 될 것 같은 타이밍에도 안 돼. 그렇다고 공격받고 나서 쓰면 안 되잖아. 어쨌든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고 나서 페링이 발동될 순 없으니까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이어야 돼. 근데 안 되잖아. 어? 페링이 안 돼. 페링할 수가 없어. 안 돼. 안 되잖아. 으아. 안 되잖아. 이게 그 눈치 게임입니다. 그런가? 다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페링이 되는 패턴에 따로 표시를 해주나? 아야, 아예 휘적휘적 거리는 거 맞고 죽으니까 짜증나네. 아이 저거는 페링 안 되는가봐. 아이고 이런. 때려봐. 요렇게 해도 되네. 연타 중에도 이 페이즈 아이 원콤이네. 2D 블러드 본 느낌. 총 쏴서 패링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이게 맞네. 아이 또 썼네 이거 담보니까. 아이씨. 아이 적어도 데미지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패피 가드네. 아야 아파요. 아니 이런 젠장. 2패는 아직 패턴을 모르니까 맞아야지. 아니 아이씨. 아이 키 잘못 눌렀네. 저거는 패링 안 되나? 되지 않을까? 아이 대검 후딜 길어서 한 대만 때렸나? 근데 다음 패턴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잖아. 아. 동생님 반갑습니다. 4면타 연계가 랜덤이면은 패링 타이밍도 랜덤 아니야? 아닌가? 아닌 말고. 겁에 맞고 날아가면 조금 이상한데? 저거 사실 몽둥이 아니야? 아 진짜 저거 you
아, 왜 이렇게 짜증나지?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짜증나서 침착하게 할 수가 없네. 피하라고 만든 거 맞아? 야, 뭐 몇 판 하면 피할 수 있겠죠? 아니, 하, 1페이지 쉬운데 왜 이렇게 안 되지?
6번 때린 거야? 철퇴? 반값? 일단 덱업으로 계속 해보죠. 아니, 난 아니, 패션인데. 저거 그냥 맞아야 되네. 뭐야. 겠다. 아야. 아래로. 아, 아래로 누르고 점프를 누르면 밑으로 뛰는군요. 희한한 조작법이 있네.
아이고 이런. 이렇게 뜨면은 밑으로 뛰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밑으로 뛰면 약간 미끄러지네요. 이런 식으로도 대시 공격 느낌으로. 아니, 아, 됐어. 네, 너무 불친절해, 액션이. 아, 너무 불친절해, 진짜. 네, 뭐 어쨌든 깰 사람은 다 깨니까. 불평해봤자. 인간은 적응하는 생물이야. 아니씨. 죽여. 하, 왜 1패에서 맞냐. 멘탈 흔들려. 저게 맞을만한 공격도 아니잖아. 저걸 왜 맞지? 근데 그걸 해냅니다. 아니 저렇게 느린 걸 왜 맞냐고. 잔상에 맞았네. 어제 하던 것보다 더 어렵길래 만스러웠어.
얘라고 만든 미니아 있었어. 으악. 마띠라자. 마띠란다, 마띠. 딥이다. 아니, 나 눌렀는데, 이거. 대쉬하다가 위방향 키를 누르면 캔슬이 돼. 위방향 키가 아닌가? 위나 아래 누르면은 끊김. 감은 좋았으면 좋겠는데. 왜 2패로 안 넘어가니? 아 잠깐만. 이렇게 뭔가 생각 없으지만 되는데. 아니 아, 나.
언제 딜을 하라는 거지? 이런 체자. 아, 피 안 먹고 그냥 때렸으면 잡았겠다. 피 먹느라 죽었네. 피 채우다가. 너무 불편해. 아니 불친절해. 알려주는 것도 적고 모션도 비슷하고. 그래서 뭔가 불쾌해. 아니 너무 불친절해. 불친절한 게 컨셉이라니. 다크소울이
잘못했어. 프롬소프트가 독일자 해야 돼. 만족스럽지가 않다. 프롬소프트가 잘못했어.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뭐야, 아줌마 누구예요? 이상한 자, 허무에 정한 자가 아직 있다니. 여기까지 온자 드물지만 있었으나 그의 성물을 빼앗는 데 성공한 자는 없었다. 그대는 필멸의 존재인가? 영체, 영체라? 늦었구나. 세상은 조각조각. 과거를 탐닉하던 자들 역시 조각조각. 미래를 과거로서 해결하려는 자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 세상은 허무해졌다. 그대의 길 역시 그러하지. 태생이 그러하다. 그대는 그럼에도 자신의 길을 고수할 것인가? 성물 조각은 이제 세 개. 그것들을 모아 성물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 그것이 그대의 존재의 목적이자 실현, 그대의 영체들의 길, 그것이 탐색자. 연이 닿는 다음에 다시 볼 것이다. 또 보자, 굳은 자여. 다리의 열쇠. 옛 성직자의 옷. 똑같은데요? 아, 달라졌다. 스태미나가 두번 때리면 거의 다더라.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이! 저장했지? 상관없지. ESC 누르면 보통은 메뉴가 뜰 거라 생각하겠지만 이 게임은 진짜 메뉴가 떠. 어쨌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